이방시 이방. 야, 맞아. 야, 야, 좀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이제. 나와, 나와. 아, 뭐야? 어, 아래 쟤들 아니야? 너희들이 웬일이야? 지금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 다 같이 사는 기숙사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되는 거야? 야, 우리 언제 시끄럽게 했다 그래? 어? 우리 층에선 다들 가만히 있는데 왜 너네만 난리냐? 그러니까. 그럼 어, 너희들과 웃긴다. 공사 왔던가? 어? 그래. 왜 우리 뭐 그래? 아, 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야, 너 왜 흥분하지 말고, 야, 우리 말로 하자, 말로, 어? 말로 하자, 어? 말로 하자. 가만. 말로 올해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 안돼 말리지 마. 야, 야, 야. 공부? 니네 언제 공부했? 야, 니네 공부 안 하는 거 전 국민이 다 알아. 아, 가만. 아유, 진짜. 맞아, 1년 내내 공부한 거를 못 봤어. 그래. 골? 골. 골. 지금 골이라고 했어? 니를 진짜 오바다. 아, 꼴이라고? 야, 진짜 꼴이 뭔지 뭘 보여줄까? 어? 확 마른 목 꼴 만들어줄까 보다 진짜. 어? 야, 너 왜 그래? 야, 태우야, 자, 야, 태우야, 태우야. 어? 오빠들이랑 태우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 야 걔네들이 진짜 정신 차렸나 보더라고. 웬일인지 몰라. 새학기니까 정신 좀 차렸나 보지 뭐. 아, 그치만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 그럼 그럼. 특히 동근 오빠 그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할 리가 없지. 내가 그 인간이 변할만한데 송에 장을 장을 지져 내가. 맞아. 야, 뭐 말을 그렇게까지 하냐. 아무리 구리구리해도 마음 잡을 수도 있지. 아유 언니, 언니는 동근 오빠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까지 동근 오빠 몰라요? 동근이 오빠는 자기만 나쁜 길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아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니까. 그래. 영준 오빠 봐봐. 그렇게 순수하던 사람이 동근 오빠랑 한 발 쓴 다음부터 아주 사람이 싹 변해가지고 아주 못 쓰게 됐어. 태우는 또 어떻고. 그게 요즘 아주 영악해져가지고 잔머리나 굴리고 그것도 못 써. 더군다나 인성 오빠. 인성 오빠까지 요즘 동근 오빠 흉내를 내고 다니잖아. 아휴, 그러고 보니까는 동근 오빠는 아주 악의축이야, 악의축. 에휴. 어머, 다빈이 진짜 웃기네. 아니 자기랑 동근이랑 무슨 연술 잤다고 저렇게 씹고 난리야? 아니 지가 악의 축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 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두고 봐도 가만 안 둬. 나라, 너 왜 그렇게 주먹을 불끈 쥐는데? 어? 어? 얼마 안 있으면 월드컵이잖아. 우리나라 선수들 열심히 싸우라고. 정정당당당 정정당당 뛰어. 그래 맞아. 역시 나라 언니는 애국자야. 자, 우리도 다 함께 외쳐볼까? 그래. 코리아 파이팅! 코리아 파이팅! 파이팅! 아이씨, 진짜 3층 애들 기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한번 준고를 했으면 들어야지! 진짜 양심 덮은 놈들이다. 내가 가서 숨줄을 내고. 야야야야, 하지마 하지마. 나 내가 어저께 좀 흥분해서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장애들 생각이 있으면 저러다 말겠지 뭐. 무슨 소리야? 그럼 저대로 내버려 두자는 소리야? 그래, 유성이 너 너무 물러서 탈이야. 말로 해서 들을 애들이었으면 애시장 저렇게 떠들지도 않아. 맞아. 그러니까 인성이 형 가만히 있고 동근이 형이 좀 나서봐. 아예 본때를 보여줘. 그래, 네가 갔다 와. 아, 니들 정말 계속 이럴래? 야, 근데 니들 무슨 파티하냐? 뭘 이렇게 차려놓고 먹어? 야, 파티는 무슨 파티. 재원이 얘가 음식하는 걸 하도 좋아해서 뭘 맨날 이렇게 먹어. 아우, 야, 힘들어. 난 내가 정성껏 요리한 음식을 남들이 쉽게 먹어줄 거야. 내가 제일 먹어봐, 좀 볼래? 야, 그래 너도 좀 먹어라. 어?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진짜. 아우, 지겹다 지겨워. 아, 이걸 또 어떻게 다 먹냐. 아, 죽을 것 같아 정말. 아, 동훈아 같이 먹을래? Come on, babe.